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7과 소개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1번. 이 사람은 어제 어디에 갔습니까? 2번. 이 사람은 누구하고 같이 갔습니까? 이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한국 친구와, 자, 어제 누구와? 한국 친구와 같이 어디에 갔어요? 경복궁에 갔습니다. 그럼 언제? 어제. 누구와? 한국 친구와. 어디에? 경복궁에 갔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1번. 이 사람은 어제 어디에 갔습니까? 네, 경복궁. 경복궁에 갔어요. 누구하고 같이 갔습니까? 네, 한국 친구와 같이 갔습니다. 요즘 경복궁을 밤에도 볼수 있게 야간 개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경복궁은 요즘에 야간에도 밤에도 경복궁을 열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게 해줘요. 경복궁은 한국의 옛날 왕이 살던 곳입니다. 네, 경복궁은 한국의 옛날 왕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워요. 낮에도 한번 갔는데 그때와는 아주 느낌이 달랐습니다. 아름다운 조명과 나무, 그리고 예쁜 건물들을 보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또 작은 커피숍도 있어서 차를 마시면서 구경을 하니까 더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제 한국 친구와 경복궁에, 밤에 경복궁에 가서 아름다운 경복궁과 자연을 구경했는데 너무 좋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번,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향을 찾으세요. 왜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까? 왜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나무가 많이 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야겠죠. 제 고향은 한국의 제일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한국의 제일 남쪽에 있는 섬?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뭐 제주도? 거제도 여러 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큰 섬입니다. 아, 한국에서 제일 큰 섬. 네, 한국에서 제일 큰 섬은 어디예요, 여러분? 거제도요? 아니에요. 거제도는 제일 큰 섬은 아니에요. 네, 제주도가 가장 큰 섬이에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남쪽에 있으면서 아주 아름다운 섬이라는 걸알수 있죠. 남쪽에 있기 때문에 따뜻해서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나무와 꽃들도 많습니다. 아, 여기에 있네요. 왜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나무와 꽃이 많아요? 그 이유는 남쪽에 있어서 따뜻하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까? 날씨가 따뜻해서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남쪽이라 따뜻해서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저의 고향에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외국 친구들도 한국에서 가보고 싶은 곳에 저의 고향이 꼭 있습니다. 저는 제 고향을 아주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곳, 바로 남쪽에 있는 가장 큰 섬, 바로 제주도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고향은 바로 제주도이고요. 제주도는 날씨가 따뜻해서, 남쪽에 있어서 따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나무, 꽃들이 아주 많습니다. 잘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5번.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입니까? 자, 가장 좋아하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할까요? 6번, 한국의 봄은 어떻습니까? 자, 한국의 봄, 어떨까요? 읽어볼게요.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은 따뜻하고 예쁜 꽃이 많이 핍니다. 자, 봄에 대한 설명이에요. 따뜻하고 예쁜 꽃이 많이 핍니다. 네. 여름은 덥고 비가 많이 옵니다. 가을은 시원하고 하늘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겨울은 춥고 눈이 옵니다. 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사계절 중에서 여름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이 사람은 여름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날씨는 덥지만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여름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의 봄은 어떻습니까? 봄 어디에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봄 여기 있죠? 따뜻하고 예쁜 꽃이 많이 핍니다. 그래서 몇 번이에요? 네, 예쁜 꽃이 많이 핍니다. 4번이에요. 그렇죠? 자, 1번 비가 많이 옵니다. 언제예요? 비가 많이 옵니다. 여름. 하늘이 정말 예쁩니다. 가을. 그렇죠? 춥고 눈이 옵니다.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17과 소개하기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